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나눠주시잖아요.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과도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의 노후 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한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선사하기 위해서 AI 기술력,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여러분 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고하고 명확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요.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스타일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AI 스타트업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뭐 알고리즘이에요? 궁금해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지난 과거에 있던 유사한 패턴들을 검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미리 주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신뢰가는 기술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 얘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이 저출생 관련해서였어요.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합계 출산율 0.7명도 깨지고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0.69명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관련 테마가 지금 불붙고 있는데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테마를 살피기 전에 간략히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될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실 코스피도 지금 최근 고점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형주 단에서 정말 상승세가 근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퀘션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통화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1383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테마주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산발적인 스탠스를 가지자라는 스탠스가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아니면 영일만 아니면 뭐 조선 이런 쪽으로 산발적인 테마가 매일매일 형성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형주에 매수하고 쭉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산발적인 스탠스를 잘 이해하시고 조금 더 단타적인 성향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시장을 충분히 조금 더 돌파하는 데 유연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에 맞춰서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저출생이라든지 포함해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이 움직일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괜찮을까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 또 오를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씀하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OECD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출산으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어찌보면 정부 단에서는 대책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궁극적인 메가 사이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의 차트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2023년 8월 저점으로 잡고 증시가 하락함에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올린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밑에는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기관 보유 수량과 함께 주가는 항상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가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의 의미를 통해서 증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삼각 수렴의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승하지 십사리 못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한 네. 오늘 거래량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좀 터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밑꼬리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스탠스보다는 이 생각 수렴의 하단 자리에 내려오면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이제 이슈가 뜨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단에 접근하는 것보다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밑에 하단 5,300원, 400원 좀 내려올 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외에도 다른 기업들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출판사라는 기업입니다. 핑크퐁. 그 아기 상어의 핑크퐁 주식회사 2대 주주라고 하고 있는 삼성 출판사인데요. 삼성 출판사의 모습도 살짝 매우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똑같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수를 가져간 건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상승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핵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긋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라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사이클, 재료의 크기는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차트적인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셨는데 재료의 강도는 세고 높고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 출판사와 함께 아가방 컴퍼니를 통해서 이 저출생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우리가 조선해운 이쪽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 조선해운의 사이클은 정말 그것도 어쩌면 메가 사이클이고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 정말 큰 크기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서 조선해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위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홍해가 있죠. 보통 이렇게 유럽에서 홍해를 이어서 아시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홍해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홍해를 가르지 못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봉을 이렇게 쭉 돌아서 밑에 희망봉을 거쳐서 아시아 대륙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리고 그에 따라서 운임지수는 올라가는 사건이 네.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컨테이너사들이 추가적으로 그 컨테이너를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이게 그 조선 업계에서 전이가 됐고 매출이 발생하는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서 수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좋은 메가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가방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증시가 상승하던 말던 우상향으로 쭉 조선업계의 메가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22년 12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승세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기관들의 매매 수량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HD 한국 조선해양의 세력은 기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관의 수급과 주가의 상승세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충분히 전고점 이 16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추세의 사이클, 그다음 기관들의 매매 수량은 계속해서 확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아까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 즉 조선 그다음 이쪽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HD 한국 조선해양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군이 있을지 보려고 해요. 어떤 거 볼까요, 선생님?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는 거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시장이 산발적으로 해서 뭐 영일만 관련이나 아니면 조선 이런 쪽이 강하다고 하면은 그동안 잠잠했던 밸류업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핫하게 불타오르는 종목보다 어떻게 네. 보면 조금은 시선을 돌려서 네. 틈새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전략을 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현황이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은 높게 있고 지금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를 보는 전략도 네. 저희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그건 바로 이제 신한 지주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 프로그램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급등세를 강하게 보였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5월, 6월이 지나면서 어떤 종목들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봐야 될까요? 당연히 상승세의 네.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밸류업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동안 저 PBR 관련주 혹은 지주사들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금융의 그 지주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급 영향에 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기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과 그다음 이 신한지주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세력은 결국 기관입니다. 예, 지금 신한지주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약 1월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이 약 한 5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동안 3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지금의 조정 자리에 있던 차트를 보시면 밑에서 기관들이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거는 코스피 상승세와 이 종목의 그 주가의 상승세가 비례합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시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신한지주에 대한 접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하게 또 삼각 수렴이 또 형성이 되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불어올 테마는 밸류업 프로그램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삼각수렴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들도 매수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지금 접근한다고 했을 때 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탠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 제가 왜 밸류업 테마가 곧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보통 정부가 해마다 7월 말이면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 안에 지금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이 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올 수 있는 재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매수를 하네? 그리고 삼박 수렴에서 생각보다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 라는 삼박자가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 베팅을 안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누구보다 조금 명확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가는 좀 4만 4천 원 구간 잡았는데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4만 5천 원 조금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밑으로 한 4만 원 잡고 목표가는 한 5만 5천 원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도 웃으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 살펴봤습니다. 연초에 정부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이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정말 유인될 만한 뭐 세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김원철 전문가는 7월에 이 세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인센티브나 효과와 기대하는 부분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다면 다시 한번 지금은 조금은 잠자고 있지만 이 신한지주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연초에 이 밸류업 테마로 올랐다가 다시 원점 회귀한 종목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신한주주를 살펴봐 주셨고요. 정모님 지금 처음 출연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번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대학 때 전공이 어떤? 경제학을 했습니다. 아, 경제학을 하셨어요. 네. AI로 포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 AI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기아를 검색을 하면요. 네. AI가 기아와 같은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이 모수가 한 2만 개가 됩니다. 2만 개의 빅데이터 안에서 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팅을 해서 가장 유사한 게 무엇인가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서 증시의 상황, 채권의 상황, 통화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얘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주는 게 저희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성에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AI 퀀트 기업들은 이제 자기 회계라고 하죠. 어찌 보면은 이 모수가 2만 개가 아니라 뭐 한두 개 아니면 10개 내외로 움직이지만 저희는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점이 조금 저희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 동반해서. 네네. 그러면 기아 지금 접근은 어려워. 그런데 기아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포착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도 기아라는 종목을 AI가 포착을 예전에 했었어서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게 탑니다. 이 패턴이, 과거의 패턴이 향후에 반복될까라는 논리가 살짝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봤을 때 세계 1위 엣지 펀드사가 미국의 그 MIT 박사가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차트 내, 그 다음 가격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관점인데 저희가 좀 비슷합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만드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은 같이 개발하고 연구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진행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늘 또 종목을 분석을 해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AI 기술을 활용한 종목 포착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